안녕하세요. 불꽃 남자 쪼릿쪼릿 쪼리박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게요? 딩동댕동딩. 네, 맞습니다. 저의 혹독한 낚시 선생, 영원한 우리의 친구, 시방시방, 시야방 조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원래 다리다리, 도다리, 다리를 부러뜨리러 동해바다로 가려고 했으나 많은 분들이 겨울시방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겜기겜기 목겜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발로 기어서 나와 있습니다. 겨울에 시방에서 낚시를 하는 거는 겨울에 숲속에서 낚시하는 거랑 똑같죠. 예, 밑걸림만 생기고 고기는 안 나옵니다. 예, 2018년도 겨울에 시방에서 낚시를 한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예,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보실 거거든. 깍티슈를 하나씩 준비하시고요. 눈물 외에 다른 거는 닦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저질이야. 이왕 온 거니까 0.01%의 기적을 바라면서 열심히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모르죠? 하늘이 간복해서 약 먹은 도다리 한 마리 달아줄지도.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50분인데 아주 애매한 시간에 오는 바람에 지금 밑에 내려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예, 발판이 아주 그지 같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죠. 역시 예상한 대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많이 춥지 않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네요. 예, 여기서 날씨까지 안 좋았으면 완전 18이죠. 이런 18! 이런!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낚시하는 사람을 한 명을 못 봤습니다. 예, 사람들이 낚시를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방에 저밖에 없습니다. 젠장. 아이씨, 나만 미친놈인가? 옛날에 시방에 왔을 때는 완전 쓰레기장이었는데 예, 그래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지 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보이지 않네요.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집으로. 뿌리가 항상 푸르게 푸르게. 찌리박 캠페인이었습니다. 아이, 젠장. 심심하니까 자꾸 이빨만 까게 되네요. 아이. 아이샤. 뭐지? 아이, 안 돼. 야이, 안 돼. 뭐지? 묵직했는데? 불가사리 같았는데? 에이,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저질인데요? 예, 이거 너무 심각한데? 예, 이 정도 따뜻하면 망댕이라도 기어 나올 만한데? 예,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기한 게 동해안도 그렇고 서해안도 그렇고 불가사리 구경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예, 개체수가 많이 줄었나봐요. 낚시꾼들이 너무 많이 잡아 죽여서 그런가? 0.1%의 기적을 바랬지만 역시나네요. 예, 더 해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요 앞에 에럭이라도 있는지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이, 젠장아. 에럭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옛날 같았으면 넣자마자 투두둑거리는데 예, 아무 느낌 없어요. 아이, 미치겠네. 팔만 아프고. 아이, 젠장. 별짓거리를 해도 안 나오네요. 예, 그냥 마지막으로 캐스팅을 하고 낚시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빵둥이 한 마리라도 잡아라! 오늘 시방에서 겨울 낚시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납니다. 확실히 겨울에 시방에서 낚시하는 거는 미친 짓거리 같아요. 네,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3월 정도나 돼야지 뭐라도 기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동해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